들으라 하면 잘 찾다. 저기 보고 우리 조카는 그렇게 나가달라고 얘기 쓰는다. 너 짝퉁이 뭐? 짝퉁? 야, 이 씨발새. 형제 보석소도 있는 거거든? 봐봐요. 아, 됐으니까 중심을 갖다 주십시오. 아, 좀 이런 거 좀 잡으시지 마요, 좀.
야,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자꾸 들어보는 건데, 우리는 지금 우리 스톱 나냐? 우리 대수기가 스톱이나 그 소양을 잡아버려. 난 너무 시키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? 우리 그런 얘기들 깜짝을 감지하거든요. 내가 왜 그렇게 살았냐? 현지공간이 그런 불길이 아니라는데요. 아이고, 공사하다가 가서 집으로 가보시면 입고 온 새끼들까지 내려가는 지구 몇 가지는 없었는지니까. 그래, 공부를 쳤냐? 너 얘기했잖아. 이라고 왔다고 감시하고 왔다니까. 응? 네가 신경 끄고, 아니, 근데 내가 이거 못 보는 것 같아. 에이씨. 절대 그런 걸 어떻게 못 볼지 몰라. 내가 무슨 일부러 하니까. 그럼 어떻게 해? 나 비꼬로 만들어줘? 그, 생각이 옛날에 하시니까, 날 한번 만드는 게 없으나, 그거 조심해 오지. 그 전략을, 어떻게 구분하는 게 있어. 야, 우리 내년? 뭐? 내 목줄이 먼저 끊기나, 이 모가지가 먼저 따이나. 이거를 저 영감님하고 같이 저 병풍 뒤에서 시간 연습 하고 싶어? 그리고 여기 준신형이든 이거 비트맨 순위 인기도 안 많았어. 좀 더 신경 없으니까 방 팀장 전화해. 응? 야, 그리고 나 이제 승진했다. 좀 과장이야, 알았어? 아이, 나 씨발 야, 그리고 인마 이번에 안세 했으면 인마 그 전에 유기장과 애들 좀 내도 모르지. 그 아까 보니까 그거 안 가지고 뭐 잠수 들어 있더만. 응? 야, 그거 아무냐?
것들도 얻을 수 있다.
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그걸 먹어도, 어? 물론 자기 방법이 생각보다.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대로 이 돈을 가져오면 좀, 나는 돈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 어, 제가 나가면,
우리